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여기 뭐야 한국과 같은 비이슬람 지역에서 우리가 사실은 뭐 예를 특히 이제 먹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길거리 나가면 처음부터 거의 대부분 이제 이슬람적인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선생님 아 알피구리아 레이사 발라드 이슬람 발라드 쿠파 نعم أهوال كل شيء مختلف ولا الإسلام كيف نعيش بالحكمة نعيش كما عاش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ي مك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삶을 사는 거냐라고 하니까 1400년 전에 예언자 무함마드 살랄라 와서 그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태어나고 메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메카에서 선교 활동을 했을 그 당시를 한번 떠올려 봐라. 그 메카의 그 당시 상황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상황보다 더 비이슬람적인 상황이었다. 온갖 부정 부패 부조리가 만연한 그런 사회였다. 메카 كان فيها الشرك فيها الأصنام فيها الخمور فيها النساء فيها الغنى. ماذا صنع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그 메카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온갖 우상 숭배들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그뭐 살인을 많이 저지르고 폭력, 음주, 술을 엄청 많이 마셔서 메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다음에 도둑질, 강도, 강간 말 그대로 사회 악이 만연한 그런 사회였어요. تمشي لابد على طريق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تمشي تسير كما كا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님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 그분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그와 반대되는 삶, 그와 반대되는 삶 보니까 올바른 삶, 올바른 길로 걸어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가르침 주시고 그 가르침대로 올바른 길을 그렇게 살아갔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도. 비록 비이슬람적인 그런 환경에 있지만은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무함마드 사도님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꼭 참고 한번 살아가라. تعامل الكفار بحسن الخلق كما عامل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어떻게 하셨는가? 비신자, 쿠파, 불신자, 비신자 그 우상 숭배자이라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잘 대해주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렇게 올바르게 우리의 겉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لابد أن أهل الإسلام يجتمعوا نكون يد واحدة أم واحدة أمة واحدة قلب واحد جماعة واحدة كما كا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والصحابة رضي الله عنهم لابد أن نجتمع نتعاون على الدعوة نتعاون على الدين نجتمع دائما نجتمع ولا نفترق.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마다가 불평불만 터뜨리지 말고 아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지 하지 말고 또 자기 무슬림 형제 자매들을 자매들로부터 서로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이래야 되는데 막 서로 불평불만 터뜨리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하면은 이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가 참고 조금만 참고 노력하고 서로 협력해서 한 운마 한 무슬림 운마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أهم من بناء المساجد أن يكون عندنا دعاة إلى الله يعلم الناس الدين.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이렇게 훌륭한 이슬람 사원이 있다. 이슬람 사원이 있고 이 훌륭한 이슬람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해줄 수 해줄 수 있을 것이니까. 여기 이런 훌륭한 성전에 모여서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 바란다. الناس الآن يريدوا يتعلموا الدين، يريدوا يدخلوا في الإسلام.
لكن لا يجد أحد يعلمهم يفقههم يعلمهم الصلاة يعلمهم العبادات ماذا يصنع في بيتي ماذا يصنع في الشارع ماذا يصنع مع أهلي لابد أن يكون عندنا دعاة علماء طلاب علم من كوريا لابد يكون هذا 그래서 우리 한국 무슬림 한국의 이슬람 사회가 약하고 한국 무슬림들이 그렇게 훌륭한 역할을 처음부터 할 수 어렵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إذن نحن علينا واجب عظيم وهو التعلم لابد نتعلم هذا الدين لابد المسلم الكوري يكون طالب علم يطلب العلم يتعلم حتى يصبح عالم إمام هم يتولوا الإمامة والدعوة نعم 계속 하는 말인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한국에 있는 우리 무슬림들이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도 그러한 공부를 많이 한 그 바탕에서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빌려 인도하고 초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지금 이 강의가 굉장히 특별 손님이니까 손님의 강의가 중요하지만은 저도 이제 내가 정말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사실 부끄러워요 그런데 내가 이런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건 내가 너무 공부를 많이 게을리했구나 기간은 많아요 내가 지금 사실 이맘 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이맘 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그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 이 자체도 부끄러운데 공부를 너무 소홀했어.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은 아시겠지만 내가 부끄러워서 이 마음 지금 1년 전에 관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내가 해온 일이 이 일이라서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이거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비록 조그마한 비록 적은 숫자지만 얘기에 발을 들여놓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 이슬람 지식을 완전히 내 걸로 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전할 수 있어요. 제대로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리마다 안나사라 알 البوذيين الآن يجتمعوا ودعوة وكتب وأهل الإسلام لا نشاط نشاط قليل لماذا لا اجتماع إلا قليل جدا لماذا هكذا متفرقين وهؤلاء في الضلال يجتمعوا ويتعاون ويدفعوا الأموال والمباني والكتب جيبوني 금요일 날 왔어요. 금요일 날 오전에 금요일 오고 금토일 오늘 지금 3일째인데 아마 내일 모레 갈 겁니다. 금요일 와서 한 이틀 동안 자기 이제 좀 이렇게 주변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해서 가다 보니까 여기 뭐 이삿교회도 있고 차 타고 가면 앞에 바로 앞에 큰 절도 있고 저 차 타고 가면은 저 흥국사라고 홍법사인가 큰 그 양산 가다 보면 도로변에 큰 불사 있잖아요. 그 절도 한번 가봤고, 그 보문사 교회까지도 가봤다는데, 그 규모를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또는 뭐 그 전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왔겠죠. 우리의 이웃 종교, 불교나 기독교,
이런 데서는 반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교회 절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자기 신자들끼리 하는데 이 이슬람 그런 게 없다, 약하다, 왜 이러냐. 어? 그래서 무슬림들이 물론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무슬림끼리 똘똘 뭉쳐서 그러한 그 다와 선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야티 غير مسلم يريد الدخول في الإسلام يريد يدخل في الإسلام. بي مسلم دري بي مسلمي يجي واسا إسلامرو 들어오고 싶다. 이슬람을 가르치고 싶다,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ماذا نصنع مع هذا؟ 우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 준비가 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을 이슬람으로 인도할 것인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نصنع معه نعلم الشهادتين لا نتكلم عن الصلاة ولا عن الحجاب ولا عن الخمر ولا عن شيء نتكلم فقط عن الشهادتين 사실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왔을 때 그 비무슬림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슬람으로 인도할 것인가? 단 두 가지만 우선 두 가지만 명심해 보라는 것이네. 라 일라하 일랄라. 알라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다. 세상에 신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참된 신, 진짜 신, 창조주 알라 하나님 외에 참된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무함마드는 그러한 참된 신인 하나님의 사도, 선지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두 가지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잘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득시켜서 이해해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 그 외에 이슬람에 오면은 즐겨 먹던 술도